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로 희생된 7명 중 3명은 지하의 휴게실에 있던 청소 노동자였는데요. 다른 대형 건물 청소 노동자 휴게실도 대부분 지하에 있어 이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이번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로 숨진 청소 노동자 3명은 지하에 있던 화물용 승강기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있던 주변입니다.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없어 이번처럼 순식간에 불길과 짙은 연기가 번질 경우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들어오는 문밖에 없어요. 들어가 날아가는 문밖에, 문 하나. 그럼 뭐 환기시설은 있어요? 안 돼요. 불이 났으면? 뒤에 문이 없으니까 다 못 나오는 거죠. 앞에 불길이 있으면 다 그 안에 죽는 거죠. 특히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는 종이상자 등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물건이 함께 쌓여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다른 대형 건물 휴게실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옆 배관실 한 켠을 청소노동자 휴게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전의 한 공공기관조차 지하주차장에 남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은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정작 소방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재원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 창고 등의 후방지역에 마련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화원분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사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말뿐인 대책에 오늘도 청소노동자들은 화재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